충무로입니다. 스카라극장과 명목극장 사이에는 충무로를 상징하는 여러 상징 가운데 충무공 이순신의 생각터와 영화 대종상이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대종상을 상징하는 구조가 현재 앞쪽에 있고요. 자, 명목극장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돌면 바로 명목극장이 나오는데요. 이순신 생각터 역사 표석이 바로 저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곳이 이순신 장군의 거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닥 표석을 설치해 놨는데요. 눈을 아래로 내려서 보시다 보면 바로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적지 이런 것들이 바닥 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면 당포해전, 옥포해전, 노량해전, 명량해전과 같은 구조들이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곳은 바로 한산도대첩이 바닥에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1592년 7월 7일에서 8일 충무공 이순신 장군 승전 연역 한산도대첩이라는 바닥 표석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명목장을 중심으로 하는 충무로 좌우에 있는 도로에는 이러한 역사 표석들이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역사 표석과는 달리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 판석이라고 부르겠고요. 바닥 판석에 보면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거리 해서 거북선과 함께 바닥 표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계단씩 건너서 바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를 기념하는 해전 연역이 바닥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충무로에 있는 이순신 장군 생각터를 방문하실 때는 바닥에 있는 역사 표석을 꼭 눈여겨 보시기 바라고요. 이순신 장군 생각터는 을지로 3가역 8번 출구에 나오면 약 50m 지점에 아세아 약국이 있고요. 그곳에 조선 전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대부 학자 관료였던 양성지가 살던 집이라는 역사 표석이 있고요. 이곳에서 다시 약 50m를 가서 왼쪽으로 꺾여 들어가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곳에서 꺾여 들어가면 이순신 장군 역사 표석이 있습니다.